가성비, 가성비,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야, 가성비라며. 야, 이거 보라색 졸라 비싸잖아. 안녕하세요. 큐엔 바트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바로 술앤쿨러입니다. 이 심플한 디자인과 컬러만 봐도 어디서 온 제품인지 알겠죠? 바로 NGXT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짭수 초상위권의 그 시리즈 크라켄 제품입니다. 게다가 저는 가성비충 아니겠습니까? NGXT의 최상위권인 Z73보다 무려 15만 원이나 더 저렴한 X73. 그거 아니고요. 그 RGB인데요. 아, 또 RGB야, 또 RGB. 네, 여러분, X73 RGB입니다. 아, RGB 좋죠. 일단은 RGB보다 이 시리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 술앤쿨러인 크라켄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라켄 ME는 국내 판매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나면 Z 시리즈와 X 시리즈가 있죠. Z 시리즈는 크라켄 시리즈의 프리미엄 제품군입니다. Z53, Z63, Z73 제품이 있고 숫자가 클수록 방열 면적이 더 넓은 걸 뜻합니다. 가장 큰 Z73은 가격이 무려 40만 원 하죠. X 시리즈는 한 단계 낮은 보급형 제품입니다. 같은 X53, X63, X73 모델이 있고 Z73과 똑같은 크기의 X73의 가격은 15만 원이나 낮은 25만 원이죠. 그런데 RGB가 붙었다. 이번 크라켄 X73 RGB의 가격은 무려 X73보다 5만 원이나 더 비싼 30만 원입니다. 아우 씨. 에헤이, 알았어. 화내지 마시고 일단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바로 X73이고 이 제품이 바로 X73 똥집이 아니 RGB입니다. 일단 원형 워터블록 똑같이 생겼고요. 라디에이터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달라진 건딱 하나, 바로 팬이죠. 기존 제품에는 ARP 120이 쓰였는데 이번 제품에서는 ARRGB2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뭐 기존의 제품도 싼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쓰인 팬의 가격만 해도 무려 개당 38,000원입니다. 이렇게 앞에 붙여놓은 게 무려 12만 원인데 그래도 RGB 팬이라면 기존 쿨링팬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켜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코어 i9 9900K를 4.8GHz까지 오버해서 아이다 64 스트레스 FPU 테스트를 15분간 돌렸습니다. 근데 PWM 모드에서 73.46도로 상위권, 40dB 고정에서는 심지어 73.95도로 회의사존 테스트 기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NGXT 해서 이번에 RGB 쿨링팬 뭐 나름 괜찮게 뽑은 것 같네요. 실제로 기존 제품에 있던 ARP 120 팬보다 팬속 풍압, 풍량이 모두 낮아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번 제품 그런 걱정들을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뭐 워낙 크라켄 시리즈의 펌프라든가 뭐 콜드플레이트 같은 기본 베이스가 좋은 것도 한몫하겠지만요. 아무튼 이제 좀 편하게 RGB 감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RGB 감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엔젝스티는 RGB 생태계가 잘 갖춰진 몇안 되는 제조사잖아요. 물론 캠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긴 해도 캠만큼 다양한 프리셋이 있는 것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보통 짭수에 RGB가 추가되면 이렇게 케이블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엔젝스티 제품은 기존 쿨링팬에 달린 케이블을 제외하면 길다란 RGB 케이블은 딱 한 개. 팬과 팬이 이 짧은 케이블들로 연결하면 RGB가 바로 연동되니 꽤 깔끔해졌죠. 아, 그래도 이전 케이블에는 슬리빙 처리도 되어 있어서 왠지 모르게 호감이었는데 이번 제품의 슬리빙 처리는 빠졌네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쁜 RGB에 이쁜 감성에 비교적 괜찮은 가격까지. 아, 근데 X 시리즈의 가성비를 보고 구매하려다가 수온 센서가 없다는 점 때문에 CPU 온도에 따라 갑자기 소음이 생기는 X 시리즈가 매우 아쉽다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꿀팁! 일부 메인보드는 CPU 팬 스텝 업다운을 통해 팬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또 천천히 내려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아, 없앨 수 있죠. 이런 꿀팁 진짜 어디에서 듣습니까? 저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뭐 테스트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애들이 다 적어서 중고 얘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더 이뻐졌고 성능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크라켄 X73 RGB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QM 바트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이거 또 똑같네. 야, 이거 뚜껑 닫고 발 밑에 내려놓으면 그걸 누가 본다고. 하, 이걸 진짜 5만 원이나 더 주고 사라고. 하, 진짜 정말 좋은 기업 같아. 아, 최고의 기업이야 NGXT.